안녕하세요. 특별한 날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게 해드리는 이터널 플라워의 대표이자 작가 조세림입니다. 결혼식에서 부케를 예쁘게 말려서 돌려주는 신혼부부께서 더욱 행복하게 사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터널 플라워에서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부케를 아파 부케 액자로 제작해서 드리고 있어요.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하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지인분을 통해서 아파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입체적인 꽃을 평면적으로 눌러서 건조하는 아파 작업을 보면서 평면적인 선과 평면적인 여백의 미를 예술성으로 표현하는 그런 동양화와 공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새로운 아이템 같은 거를 가미하면 충분히 대중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1인 기업이라는 부분에서 홍보나 고객 대응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혼자서 모두 신경 써야 한다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품을 만들어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처음에는 SNS에 올려가지고 고객분들의 반응을 한번 보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케 하나하나의 그 모양에 맞게 각 부케를 가장 예쁘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항상 생각해서 세심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파 기법에는 일반적인 기법과 조금 어려운 특수한 기법이 존재하는데, 저희 이터널 플라워에서는 진공 마감이라는 특수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진공 마감법은 화학약품이나 접착제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마감법에 비하여 보존성에서 유리하고, 또 꽃이 압착되어 색감과 형태가 그림처럼 살아납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작품의 예술성과 예쁜, 외적으로 예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수 예술을 전공한 것을 바탕으로 가장 예쁜 부케마다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제작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케를 이제 전달받으면 아파 과정이 한 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 제작하는 데는 한 주에서 한 두 주 정도 걸리고, 그래서 부케를 전달해 주신 다음 4에서 5주 정도 후에 완성된 작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강남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고, 특히 청담동은 웨딩 산업이 자리 잡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친문 부부님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강남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1인 기업이고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저는 홍보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 부분에서 강남에서 도움을 좀 주실 수 있게 더 많은 신부님들께 맞춤형으로 아파 부케 액자를 제작해드리는 게 목표라서 여러 부분으로 맞춤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꼭 부케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특별한 순간을 함께했던 기념할 수 있는 꽃이 있다면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작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터널 플라워는 영원한 약속이다. 특별한 순간의 약속을 영원토록 보관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어서 영원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